제가 서버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웹 서버는 기억을 정말 못해요. 세션 저장소가 웹 서버의 일부가 아니에요. 세션 저장소는 이제 뭐 엔진엑스 플러스 톰캣, 뭐 엔진엑스 플러스 뭐 PHP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버에 무리가 간다. 이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결국에 메모리 저장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저장되거든요. 당연히 뭐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무리가 가겠지만 뭐 세션을 쓰고 안 쓰고가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세션을 안 쓰면은 로드 밸런싱 할때 좋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세션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파일에 저장됩니다. 파일. 아니, 이것도 파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파일을 저장할지 그런 거는 다 톰캣, 우리 같은 경우는 톰캣이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삭제하면 처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큰이랑 세션을 적절하게 섞어 써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거예요. 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이 토큰은 JWT 토큰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메모리 저장하면은 빠르죠. 자, 토큰이랑 세션을 적절하게 섞어 써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션만 쓰시면 돼요. 세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JWT 토큰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랑 우리 와스 서버랑 안드로이드나 iOS 앱 이렇게 소통할 때 JWT 토큰을 써요. 요때는 쿠키가 보통은 안 먹거든요. 쿠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세션 쓰려면은 쿠키 아이디가 있어야 돼. 쿠키가 돼야 이제 세션이 먹히는 거예요. 요때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요때는 JWT를 씁니다. JWT를 쓰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리액트가 한창 활발해지면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메인이 별도가 있어요. 도메인이 그러니까 얘 도메인이랑 얘 도메인이 별도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웹서버 도메인은 api.abc.com인데 만약에 리액트로 돼 있는 거는 따따따. 뭐 블루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메인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쿠키가 안 먹어요. 쿠키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돼야 돼요. 따따따.abc.com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메인이 여기까지 같으면은 이것도 되게 약간 단순한 표현인데 여기까지 같으면은 이두 개가 쿠키가 먹어요. 서로 다른 사이트를 하더라도 쿠키가 먹어요. 그럼 쿠키 쓸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여기가 리액트라고 하더라도 쿠키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쿠키가 더 안전해요. JWT를 여기서 저장하는 것보다 리액트에다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도메인이 만약에 블루북이다. 이거는 사실 쿠키를 이제 열어 놓을 수가 있어요. 타 도메인 쿠키 허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쓸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JWT를 쓰시면 되겠죠. 이때만 쓰는 거예요. 이때만 JWT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이랑 통신할 때, 우리 서버가 iOS 앱이랑 통신할 때, 그다음에 우리 서버가 리액트랑 통신할 때 무조건 뭐냐 JWT를 쓴다? 그거 아니에요. 타 도메인일 경우에만 JWT를 쓰시면 돼요. 얘를 왜안 쓰려고 하냐? 그러니까 JWT 토큰이 여기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해킹 당할 여지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로컬 스토리지 저장하거든요. 로컬 스토리지. 여기에 저장되면은 이제 XSS 공격이 있어요. 요걸로 쉽게 탈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JWT를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사람 있고, 여기 휴대폰으로 쓰겠죠? 배달의 민족 있으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여기 서버가 있겠죠? 네. 다 이게 MSA로 서로 막 소통하고 하겠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카푸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카푸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겠죠. 이렇게. 카푸카로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암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 안에 뭐 주문, 회원, 뭐 쿠폰 관련된 요청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뿌려주는 애가 있어요. 뿌려주는 애가. 얘를 전면에 받는 애가 있거든요. 네. 요렇게 소통할 때는 여기서 JWT를 써요. 근데 여기서 소통할 때는 쿠키를 씁니다. 쿠키를. 요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